여러분 안녕하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또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화면을 올려봤습니다. 잘들 지내고 계시죠? 저도 뭐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.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베이퍼맥스라는 제품이 나이키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이퍼맥스를 사시고 신으시고 하시는데, 그런데 항상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베이퍼맥스 편한가요? 베이퍼맥스 사이즈 어떻게 가야 하나요?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베이퍼맥스는 아마 지난번 ABC마트 편에서 보셨던 그 베이퍼맥스가 맞습니다. 자, 보시면요, 나이키의 베이퍼맥스 플라닛2라고 되어 있고요. 제가 평소 때 9.5 사이즈를 신는데 같은 사이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거나 쫄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베이퍼맥스 박스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를 더 샀습니다. 샀고 어쨌든 이 신발을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독일과 미국 그걸 2주간 다녔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출장도 서서 뭐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었고, LA는 휴가로 갔는데 디즈니랜드, 유니버설 스튜디오, 레고랜드 뭐 굉장히 많은 곳에 다 함께 이 신발을 주구장창 신고 다녔습니다. 하루에 한 2만 보씩 걸었어요. 자, 그래서 다 신고 난 후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는요, 베이퍼맥스 편한가요? 예, 편합니다. 이해가 좀안 갔어요.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이 구멍들에 이물감이 저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편이어서, 신발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? 어디에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딱 안착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올라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계속 신다 보니까 편안하게 발을 잡아주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스트폼이나 이런 것처럼 쫄깃하게 나를 딱 반동을 빵빵빵 튀겨주지는 않았습니다. 반동을 튀겨주진 않았는데 이 자체의 에어가 그냥 나를 잘 지탱해주고 있더라. 그리고 꽤 탄탄하고 꽤 플랫한 느낌이 들더라. 평평한 느낌이 들더라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에어가 뭐 물컹해진다거나 어떤 뭐 터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. 그리고 신발이 굉장히 위에 플라이닛 재질이 편안하게 발 위에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간편하게 잘 신을 수 있었다. 편안하고 가볍게 잘 신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신발을 신고 그런데 바닷가를 한번 갔었어요. 베니스 비치를 갔었는데 와, 뭐 모래가 잔인하게 들어옵니다. 굉장히 잘 들어온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다 투명이라기보다도 제 손가락이 보이시죠? 이게 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잔 모래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온다. 그래서 바닷가에서 신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도시에서 신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베이퍼맥스 플라이트 2인데요. 저는 굉장히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색배합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베이퍼맥스 선택하실 때 한번 이 영상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정 사이즈로 갔고요. 굉장히 편안했고요. 오래 걸었지만 발이 편안했고요. 러닝화를 잘 만드는 곳이니까 그렇겠죠?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매치해서 신을 수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베이퍼맥스 플라이트 2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새 신발로 한번 리뷰를 제대로 하고요.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번 신어봤던 어떤 그런 감상평, 소회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신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